신임 조명우 인하대 총장과 관련해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발표했던 논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학교와 학회 측이 가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질서나 규소 파쇄 단면 네 가지 유형의 사진. 왼쪽과 오른쪽 논문에 실린 것이 같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선 그래프와 도식형 그림 또한 양쪽 논문에 표기된 것이 일치합니다. 조명우 총장이 과거 자신의 논문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도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자기 표절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명우 신임 총장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 학자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인하대와 관련 학회가 연구 진실성 위원회를 소집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양호 이사장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양호 선배님이 가정교육에 실패한 가정, 비리와 꼼수로 얼룩진 실패한 경영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께서 지배하는 기업들과 대학의 경영은 분명히 다른 것임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고. 인하대 교수회는 표절 문제에 대해선 학자의 양심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객관적인 기구에 맡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임 조 총장이 재단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선임된 만큼 과거 총장의 전처를 밟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면서도 학교 운영에 대한 재단의 과도한 간섭에서 벗어나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 측으로부터 재정이나 인사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법인 측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지배 행태가 개선되고 완화돼서 구성원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인하대는 표절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